자, 지금 이 길은 인터스테이트 90번입니다. 이 90번 도로를 통해서 매들랜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90번 도로는 동서부를 관통하는데요. 보스턴에서부터 시애틀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하죠. 유명한 명소인 월드록에 도착했습니다. 월드록 스토어인데 월드록이라고도 그냥 불리우기도 하죠. 근데 이 배들랜드 국립공원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우스 다코타주의 WALL, 월말에 위치한 길가에 있는 명소이죠. 또 매년 한 200만 명 정도가 여기를 찾는다고 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꽤 유명한 그 명소라고 타임 매거진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월드록 스토어는 그 테드 허스테드 그리고 부인인 도로시 허스테드 이두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1931년에 이월 여기에 땅을 산 거죠, 이분들이. 지금 이 명패에서 이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당시에 이 월, 이 도시의 공식 인구는 32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현재 뭐한 2019년 기준으로 766명밖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규모가 작은 도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 본다면 이 월드록의 명성은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월드록에는 아주 별의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약국, 선물 가게 이런 것도 있고, 레스토랑, 아주 다양한 상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 카우보이 테마 상점도 있고요. 또 미술관, 또 24m 높이가 된다는 그 브론토사우루스 공룡 조각품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존의 쇼핑몰과는 다르게 이 월드록 이 모든 매장은 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데요. 그 많은 것들이 단일 법인으로서 운영된다고 하는군요. 테드 허스테드 부부가 이 1931년에 처음 이 약국을 인수한 다음부터 그렇게 빨리 발전한 것은 아니었는데 별로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한 60마일,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되죠.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유명한 마운트 러시모, 그 대통령 얼굴들이 있는 그 마운트 러시모 거기가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새로 문을 열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까지 가는 여행자들에게 중간에 잠깐 들려서 여기서 무료로 얼음물을 제공한다. 이런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여기가 이제 사업이 크게 확장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허스테드 부부의 아들이 빌 허스테드인데 이분이 이 아들이 1951년에 이 월이라는 이 도시에 들어와서 가족 사업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빌 허스테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것 같아요. 뭐 카우보이 테마의 쇼핑몰이랄지 또 백화점 스타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뉴욕의 인기 있는 자기가 좋아했던 뉴욕의 클럽인 21 클럽에서 영감을 받은 그 디자인으로 아트 갤러리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또뭐 서부 미술관 또 아이오와주 더뷰크 근처에
뉴 멜러레이 수도원에서 발견된 어떤 예배당 이런 형식. 또빌 호스테드의 또 다른 작품 가운데 하나는 이 90번의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바로 옆에 벌써 볼수 있는 그 24미터 길의 브론토사우루스가 바로 이빌 호스테드의 작품이고, 또 래피드 시티 여기서 멀지 않은 그 거기에 그 공룡 파크, 다이노소 파크, 그것도 이빌 호스테드의 작품이고, 또 알칸사스 주의 다이노소 월드에서 이 공룡을 만든 사람도 바로 이빌 호스테드인 거예요. 이빌 호스테드는 자녀가 7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빌 호스테드의 7명 자녀 중에 가장 큰 자녀인 릭 호스테드가 현재 이 월드럭스토어의 소유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월드럭은 자체적으로 홍보를 꽤 성공적으로 해서 명성을 크게 얻은 셈인데요. 이 빌보드가 그 사우스다코타주 지금 여기 그 인근에 있는 그 다른 주들 전역에서 이 인터스테이트 90번 도로를 타고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이 월드럭에 대한 광고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바로 이제 그런 광고판을 보고서 오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광고판을 이 세우기도 표지판을 세우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1981년까지는 이 월드럭에 그 미모리얼 데이부터 레이버 데이, 현충일부터 노동절까지 그 여름에 가장 더운 그런 날들, 그래 관광 성수기 동안에 하루에 2만 컵의 공짜 물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현재까지도 이 월드럭은 무료로 얼음물을 제공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인기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그 프로모션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무료 범퍼 스티커, 또 5센트의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인기 있는 그 무료 범퍼 스피커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도대체 월드럭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쓰인 그 무료 스티커를 가장 인기 있는 방문자들이 찾는 아이템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범퍼에다 붙여놓고 이제 당기는 거죠. 이 월드럭에는 그 웨스턴 아트 갤러리 다이닝 룸스, 거기에 300점이 넘는 원본, 유명한 그 원본 유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꽤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테드 허스테드, 여기의 창립자이죠. 이분은 1999년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사망 다음날 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였었던 당시 빌 젠클로는 국정연설에서 그의 이름을 다 언급하였다고 하는군요. 이 인근에 유명한 그 마운트 러시모어, 그리고 블랙 힐스 또는 배드랜드 국립공원, 이런 곳에 가면은 그이 세계 최대의 드럭스토어라고 자칭하고 있는 바로 이 월드럭을 선전하는 표지판을 그런 데 가면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광 명소들과 더불어서 여기가 명소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 월드럭이 너무나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이 월드럭은 정말 방문할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이름이 월드럭 스토어니까 여기 오면은 약국, 거대한 어떤 약국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와보면 드럭스토어 약국이 아니고 이한 커다란 지붕 아래 서로 관련성이 없는 그 소규모 매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7만 6천 피트나 되는 이 면적, 월드럭의 면적이죠, 부지. 여기서는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상점들은 모두 같은 회사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점처럼 간주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인근에 유명한 다른 관광지로 마운트 러시모, 또 윈드 케이브 국립공원, 블랙 힐스 구규림, 또 래피드 시티, 또 크레이지 홀스 기념물,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월드록을 잘 감상했으니까 다음에는 배들랜드 국립공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바로 옆에 붙어 있죠.